정함이 정장영입니다. 예, 그렇죠. 나라정 씨.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보다 하자 보증 기간이 긴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예, 예. 처음엔 가자 하자 그러고 안 되면은 해라 그러지 뭐. 해라까지 가네, 그지? 그렇죠. 가라 그러고. 뭐 사연이 많습니까? 한숨을. 아니 차원의 뿌리를 내리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에 무슨 뭐 이기업이 있다. 회사 재무 상태가 좋다. 그건 뭐예요? 재무 상태가 좋다는 거는 CEO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날 때 뭐 인센티브 주는 거. 그 다음에 휴가 때 뭐 남들보다 휴가 좀 더 길게 주는 거. 뭐 그게 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CEO가, 야 폭군 같아. 말이 너무 거칠어. 명령조야. 그런 거 가지고 CEO를 갖다가 이 좀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좀 봐요. 저희들이 저 초창기에 창립을 하고 나서 통장 잔고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들 한 달 월급이 약 한 3천만 원 이상 나갈 때였는데 이때 제가 대표님께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간부들 월급을 한 50% 정도만 해서 한 두 달 정도만 지불하고 그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좀 하자. 나는 데리고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생활 안정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결국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한 두 달 정도 급여를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드디어 아까 저인데 크게 자랑하셨던 그 칠레에 중국에 있는 안가모스. 맞습니까? 예, 2년, 맞습니다. 2년 예, 만에.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사실을 저 리드 타임이 아니고 창업해 2년 만에 저 해외 공사를 우찌수지했냐? 그게 질문의 요지죠 지금.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2년 만에 저거 하고 그다음에 오나마 요거 일본 거 이런 거 같이, 하게 되는. 같이. 그렇죠. 거의 같은 시점일 거예요. 비슷한 시점. 근데 신생의 사입니까? 물론 그 앞에 인맥은 있었지만은 일본은 따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삼성 시절에 일본에서 기술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갓 개발돼서 이 수출하는 장비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고객한테 최선을 다한 거. 스미토모의 어떤 일 개인이 아니고 스미토모는 회사에 인식이 돼서 정장영이라는 사람의 인테그러티가 인식이 돼서 나중에 뭐 수주로 이어졌다고 보죠. 기술은 그분들이 와서 그때부터 가르쳐줬습니다. 또 대표이사실에 내가 있는데 저를 한번 싹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해를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좀 이렇게 와서 되겠습니까? 네. 아 예. 아 지금 뭐 열심히 보고 계시네. 네. 한글이 아니네. 이 프로젝트 하면은 이 위험성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우리 이제 대표님들하고는 지금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책이 엄청나게 네. 많은데. 이게 일본어네. 이건 그렇죠. 일본어고, 이건 일본어고. 뭡니까? 이거 뭐 줄까지 취급하면서 책을 있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플레이어다 이거지, 플레이어. 근데 한 개 이제 아는 거 나왔다. 이거 수학의 정석. 이거. 맞네. 이건 아시네요, 그럼? 이거는.
뭐 직원들 뭐 할 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가르치려고 갖다 놓은 거고. 어쨌든 있는 건데 그지? 그 이걸 갖다 놓고 가끔씩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책, 내가 보는 책들 여기 보면 이제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건 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 바로 모르면. 저는 이제 화학 계열 출신이었는데 사장님이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모질한 좀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와가지고 배우고 뭐 업무를 다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하고 네네.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외국어가 네.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늘 통역대회를 못 한다 아닙니까? 네. 외국어가 능통? 뭐 능통이라기보다도 제가 삼성중공업에 있으면서 평생 시험 안 봐도 되는 뭐 일본어 1급, 영어 1급 그건 다 가지고 있었죠. 공부를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그지? 일본어는 제가 뭐 스미토모 신세를 지고 저 연속식 하역기 실적도 쌓았고. 스미토모가 네. 사람 이름입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아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니혼고 오네가이시마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사장님이신데 그 요코다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요코다 샀죠. 그건 또 40일이 됐었네. 이마 경남 MBC 노 호소 교쿠카라노 인터뷰 대 이마마데 혼또 오자마 시때 그랬다 오겟코사마니 뭐 아예 샀죠 시때 구도사이 이후 요큐 대 요코다 샀죠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어찌 SMH노 샤닌 민나가 요코다 샤쪼 꾸메테 스미토모산니 간이사시테 오리마스 이쯤오 겐키데 사연하라. 에스페셜 주행부네. 네, 이건 에스페셜 주행부고요. 지금 저쪽 부분이 어퍼 쪽 실링 하부에 들어갈 거고. 이게 크기가 이게 0.5 루베 몇 루베야? 0.75 루베입니다. 이게 그 연속식 하역기에 버켓 엘리베이터 파트에 취부되는 버켓이에요, 버켓. 이게 보면은 3차원 공면으로 돼 있어요. 그 3차원 공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내부에 부착광이 안 생겨 눌러붙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엣지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마모에 강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배테이커기 뭐 이게 웨이트 역할 돼? 아니 이게 페인 탱크를 중후장대 산업이라서 몸체가 워낙 커요. 근데 몸체가 커도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고 정밀 가공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설비의 성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들은 다 우리 자회사에서 직접 만듭니다. 일단은 저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셨습니까? 네. 저기는 저희 직원들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안 가보셨네, 그지? 그래서 이름이 안 가보신, 아, 죄송합니다. 예. 칠레는 지진이 맞다. 세거든요. 칠레의 지진 규격을 만족시켰다는 게 저희들 보람이기도 합니다. 오나하마 동경전력, 예, 예. 요거는 네네. 후쿠시마 현에 있는. 예. 그때 요거 팔 때 어느 정도 받았는지. 저 정도 규모가 되는 연속식 가입기라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아마 한 150억은 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령화력 같은 경우에 2010년대 중반에 납품한 것들은 이제 세계 최대 용량이거든요. 운반 핵설비 분야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잠재력이 제법 큰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주는 지금 500억 가까이 확정적입니다. 수주 자체는. 예, 예. 근데
발주 공정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매출이 내년도로 지금 2월이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뭐 수출 공사로는 이제 일본 쪽에 그래서 이제 부품 뭐 의뢰받아가지고 뭐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전력 책임지는 회사들 예를 들어 뭐 서부 발전 그다음에 중부 발전 남부 발전 동서 발전 이런 것들 5개 발전사 회사가 있는데 그럼 대형 개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구나. 창동 광산이라고 옛날도 텅스 광산이 이게 대한중석이 텅스텐 생산했던 자리에 그 이제 상동 광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동 광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주해서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보면 그 뭐고 EPC 얘기요. 예, 예. EPC가 정확하게 뭡니까? EPC가 그냥 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 전에 이르는 전 공정을 책임지어서 마지막에 턴키 키만 넘기는 회사. 쉽게 생각하면 그 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합니까? 한꺼번에 모든 거 다 이렇게 해결하고 나오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까 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는 알겠습니다. 인장가도가 높다. 항법적 항법이 높다. 그럼 이렇게 이게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내려가는 거고. 예, 선생님. 제가 보자. 예. 이쪽 상동광산에 그 제작업체에서 데크플레이트하고 스커트용 광대를 그 박판 말고 우리가 D강이잖아 D강 D강을 쓰겠다는 거야. 예. 이게 그 철구 제작품이 있는데 그 제작업체가 철판을 잘라서 만들잖아요. 이 철판 로스가 많이 생기면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 그런 걸 바꿔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 엔지니어들이니까 이제 설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특채를 해줘요. 근데 특채를 해주면 업체는 뭐 철판 로스가 줄어드니까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EPC 회사의 뭐 권리자 의무일지도 몰라요. 2014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이스트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 뭐 그 깜짝 놀랄 일도 아닌데. 깜짝 놀랄만하지. 아니 지금 공부를 갔다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4. 그 2018년도에 박사하고 있다는 건 뭐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럼? 그거 빠져 있노?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석사가 있어야 박사가 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카이스트 석사를 마치고 2018년도에 박사. 창원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위가 꼭 필요합니까? 이론에 정통하지 않고는 어떤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고객 요구에 맞춰서 뭐 수명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본 원리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하면은 직원들도 뭐 따라서 당연히 하겠죠. 진짜 막 아니 사장이 아는 체 하면 그 듣기 싫어서도 공부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두 번째. 뭐 아까도 실수하셨는데 또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무 돈 절대 안 빌린다면서요. 아닙니까? 그 남 돈 빌리는 게 그게 뭐 자랑입니까? 저희들은 자본금을 제법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 4억을 진짜로 투자해서 했거든요. 제 돈 2억. 또 직원들은 뭐 삼성증권 나올 때 명퇴금 형식으로 받아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4억을 투자를 했고 실제 그 자본금 거의 손 안 대고 계속 이익이 누적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놀랄만한 일 세 번째. 잠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올 초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남 벤처 회장인 거예요? 중소기업이 모든 조직, 기능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모든 인재를. 실제 뭐 원맨, 투맨 컴퍼니부터 해가지고 보통 뭐 10명, 20명 이하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용접 전문가가 다 있겠습니까? 또 미케닉 엔지니어링 고수가 있겠습니까? 금융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에러가 접수가 되면은
그거를 공지해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파견해 줍니다. 지역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뭐 기여하는 거 당연한 것 같고 살아보니까 창원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재경팀에 이제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조금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올라가 보니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업무를 부딪혀가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이게 저희 회사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차 할 땐 이미 늦었다. 미리 한번 살펴보자. 안전 로그인 위험 로그 아웃. 혹시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까? 우리 저 MC님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세요, 그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적응 네? 잘하고 막 말 잘 네? 듣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칠판에 맨에 뭐 써 있습니까? 긍정 영어로 써 있는 거죠. 포지티브가 긍정적인 거고 패션. 아 열정. 그렇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열정적인 사람. 그다음에 파트너십, 동료의 회사 일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같이 하는 일이거든. 서로 협업이 안 되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아웃풋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뭐 죽어나 사나 그 세 가지 덕목이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그래 오케이 지 샵 다음에 A 돼 있지 네네 그래, 그래 맞아 그걸 해 그럼 돼 시작. 오늘은 유지하고 내일은 대비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을 썼겠지. 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일. 요 놈은 기본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지중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가 있으면 더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이 지역신문 칼럼에 기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비지에 또 마지막 한 칼럼. 앞으로 목표는 우리나라가 설비 진단 기술이 또 그리 뭐 높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 설비 진단이라는 게 가동 중인 설비 뭐 10년, 20년, 30년 설비를 진단해서 야 이거 뭐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데 보면 더 쓸 수 있다. 국가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아울러 이제 뭐 일거리도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 하고 싶고 컨테이너 핸들링 크레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해 보겠다. 그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맨 끝에 이제 관상을 좀 봐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관상을 누가 보죠? 제가요. 진짜로요? 네. 저 관상 좋다 그러는데. 아 이거 말도 많이 써. 이번에 제가 미리 대표님 관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경의 이 얼굴 중에 매력 포인트가 눈이거든요. 이야, 눈이 아주. 시력도 안 좋은데, 뭐. 선하면서도. 나이 들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 사색도 깊이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배포는. 아니, 뭘 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이 턱은, 이 완전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 턱이 뭐, 말린 운이라는 재물으로 갖다 책임지는 그런. 특이랍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까 딱 나왔지.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을 상이다. 나는 평범을 거부한다. 지금 걸어오신 길하고 딱 맞아떨어져. 안 그러십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네. 목표도 보면 그냥 막 이거 오늘만 오늘을 유지 잘 하시면 되는데 내일 또 데뷔를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CEO들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막 이야기 빠져가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수가 있는데 탁탁탁 도움도 주시고 역시 결단력도 있으시고 우지가 되겠습니까? 대판전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에 그래 하더라고.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 진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그지야. 예. 이 독일 속담에 배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선생님을 찾아낸다. 아, 오늘도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 진짜 배불리 배웠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그러면 저는 이 소화시키러 가야 되겠습니까? 자, 퇴근길에는 언제나 으쌰 으쌰 우후 아, 따 그 이전에 우리 꿈은 고리 잡는 꿈이었는데 아, 또 요즘 아들은 이런 꿈을 꾼다 그러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빛깔 문어 장미는 굴 숨어지면 나는 분홍빛깔 문어 예 하늘 저는 기타를 맞고 있고 뒤에 서게 되면서 공부하고 있는 김동현 사원이고요. 지금은 보컬 맡고 있습니다. 아, 신수련이고 재경팀 사원으로 있습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이계석의 팀 윤영섭입니다. 창립 기념일에는 직접 축하 공연을 하겠다.